네. 저희가 위치한 곳이 이제 구남로입니다. 해운대역을 기점으로 해서 바닷가 방향으로 가는 곳을 구남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가 차량 중심이었습니다. 왕복 4차선 도로. 도로에서 이제 2015년에 빅하트 프로젝트 해가지고 여기 중간을 보행자가 편안하게 다닐 수 있게끔 광장으로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광장을 만들어 놓고 지금 우측편에는 도로는 일방통행으로 쭉 둘러싸여져 있는 이런 상권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서울에서 없는 유일한 게 하나가 있는데 부산에서는 그게 이제 바닷가거든요. 그래서 이 바닷가를 걸어갈 수 있는 이 통행로 라인이 저는 굉장히 앞으로 좋아질 거라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보행자들이 무조건 역에서 바닷가를 가려면 볼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 도로를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광고 표시 자유 구역이라고 해서 전광판이 달릴 예정이에요. 지금 두 개 정도 달려 있거든요. 오늘 가서 볼 건데 그게 앞으로 더 커지면 커질수록 그 전광판에서 나오는 임대료가 추가적으로 상향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수익률이 저는 좋아질 거라 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한양화로 건물 있죠. 이런 게 임대료가 2천만 원이 나왔다. 근데 여기에 전광판이 만약에 달린다 하면은 수익률이 두 배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테헤란로나 뭐 이런데 도산대로 이런 라인들을 보면은 이 코너 자리에 위주로 해서 전광판이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광판만 거의 임대료가 1억 가까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익률 자체가 최근에 거래된 게 200억짜리 건물이 있었는데 임대료가 1억 나왔거든요. 근데 전광판이 추가 수익 1억이 더 나옴으로써 400억에 엑시트한 그런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전광판이 새롭게 생기면은 추가 월세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 건물의 가치, 수익률이 좋아진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 라인에 보면 거의 대부분 땅이 50평 정도 돼요. 평당 최근에 최고가 거래 내역이 2억 5천. 그래서 한 덩어리 사려고 하면 100억 이상은 줘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조금 저렴하게 나와 있는 게 1억 8천짜리가 하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한 2억 3천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있고 한 블럭 꺾이면은 우측이나 좌측 위로 꺾이면은 평당 1억 정도 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괜찮은 물건이 요 해운대 구남로 쪽 뒷블럭에 뭐 10억짜리도 있고 18억짜리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걸 보여드릴 거예요. 걸어가. 자, 오늘 제일 중요한 거 하나 설명해 드립니다. 네. 집중. 네. 여기 경동리인뷰 있죠? 네, 땅값 구하는 거 알려드릴 겁니다. 여기 경동리인뷰 분양가가 얼마 정도였죠? 뭐 폭이 있지만 대략 10억짜리를 찍으면요. 10억짜리를 찍으면 우리 아파트 보잖아요. 30평대 10억. 그러면 대지비 5억 5천이었고 건축비가 4억 5천. 아, 괜찮습니다. 예, 지금. 그럼 이제 땅값이 나오죠. 4억 5천. 근데 그 경동리인뷰 대지 대비 세대수를 나눠보면 이제 3.5세대 정도 나옵니다. 대략. 그럼 5억 5천 나누기 3.5를 하면 평당 이제 1억 5천 정도 돼요. 그래서 경동리인뷰가 미분양이었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추정가로는 건설사가 여기 저 31번 옛날에 버스 종점 라인까지 경동리인뷰 자리 있죠. 3천에서 7천만 원 정도 땅을 주고 샀거든요. 근데 자기가 판 가격은 얼마예요? 1억 5천에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설사는 엄청난 마진이 생기겠죠. 근데 다 자기 돈이 아니고 대출,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계약금, 중도금, 그러면 자기 돈이 작게 들어가죠. 참고로 아파트를 짓는데 자기 자본금이 몇 프로 정도 들어가냐? 자, 1번 객관시 30%, 2번 10%, 3번 5% 이하. 10%. 서울 같은 경우에는 3.6% 정도 평균 나옵니다. 지방은 2%대 나옵니다. 건설사가 엄청나게 되는 레버리지 때문에 많이 나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경동리인뷰 분양표를 받아보면 10억이다. 건축비가 4억 5천, 대지비가 5억 5천. 그래서 평균 대지 지분, 전체 대지를 구하고 세대수를 나누면 평균 대지 지분이 나와요. 3.5평 정도 돼요. 보통 주거지는 12평, 뭐 13평, 15평 이렇게 되거든요. 상업지는 보통 한 3, 4평 됩니다. 그래서 3.5평 나누면 1억 5천이 되고요. 그럼 건설사는 마진 없이 땅을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진이 20% 정도 남긴다. 시공비에서 건물에서 10%, 땅에서 20%, 그래서 총 30% 정도 마진을 남기는데 자기 돈이 한 3. 몇 프로 들어간댔죠. 예, 그래서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가격이 최대치가 현재 시장 기준으로는 1억 2천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빈땅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8천에서 금매는 8천, 이제 좀 비싸게 거래된 것들은 대부분은 1억 2천 정도 거래돼 있습니다. 근데 아파트 부지는 한 블록 안쪽이잖아요. 그럼 바깥쪽으로 나오죠. 그럼 시세가 얼마냐 곱하기 2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남로는 2억 5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안쪽은 1억 2천. 예, 그래서 구남로는 2억 5천, 안쪽은 1억 2천 정도에 거래된다. 그리고 굵직굵직한 호텔들이 다 거래가 됐는데 대부분 보면 1억 2천대. 예, 좀 노후도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리고 아까 저기 2종 주거지, 해리단길은 2종 주거지역이랬죠? 용적률이 4분의 1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4분의 1이야. 2억 5천 나누기 4 하면 얼마 나와요? 한 6천 정도 나오죠? 해리단길 메인이 6천 정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안쪽이 1억 2천이랬죠? 나누기 4 하면 얼마예요? 3천 정도 나오죠? 너무 어려운 질문 하나? 3천 정도 나오죠? 그러니까 해리단길 안쪽이 3천 정도 거래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4배다? 저는 그럼 구남로를 살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용적률이 잘 나오지만 또 1조권 4선 제한이라고 해서 햇볕에 대한 제한을 또 안 받아요. 그리고 최근에 해운대에 빅호재가 두 개가 있는데 아까 강장군이 말씀하셨던 전광판 자유구역 있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높이 제한이 풀려버렸어요. 옛날 대비 30m가 더 풀렸어. 30m는 10개 층 정도의 건물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8개 층에서 8층에서 12층 정도. 그럼 호텔 하나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사업성이 훨씬 잘 나오겠죠. 이게 언제 풀렸냐면 2024년 올해 6월 달에 풀렸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예, 지금 구남로 상업지, 부산의 상업지들이 다 높이가 풀렸어요. 예. 근데 제일 많이 풀린 데가 서면, 두 번째 많이 풀린 데가 해운대예요. 그래서 저희가 해운대 서면을 집중 공략하는 거고요. 근데 높이가 풀리면서 사업성이 잘 나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금리도 비싸고 아직 PF 대출이 잘 안 나오죠. 부산은 아직도 부동산 경기가 이제 막 꿈틀거리잖아요. 아마 이거 꿈틀거리면 여기에 시세로 올 거거든요. 그러면 아마 시세가 한 차례 더 오를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 이거를 사업성을 역산출해서 계산을 해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해운대 기준으로 요 메인은 지금 2억 5천이지만 한 차례 더 오를 것 같다. 그리고 안쪽에 1억 2천까지인데 그 이하로 나오는 것들은 괜찮다. 네. 상가를 살 때는 크게 세 가지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땅을 사가지고 이 상가를 사서 상가를 제외시키면 땅이 남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는 임대 수익을 받기 위해서 상가를 사는 거고, 두 번째는 상가를 허물고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경동림뷰나 푸르지오 더원처럼, 그리고 참고로 요 그 골목길 뚫린 데 있죠. 푸르지오 더원이랑 경동림뷰에서 건축허가 내기 위해서 평당 8천에서 1억 정도 매입을 했거든요. 한 평에. 예. 그만큼 아파트를 지었을 때 수익성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네 메가 후문 부산 분들은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여기가 상권이 좋아요? 해운대가 상권이 좋아요? 동네 메가 후문 상권가? 해운대. 예. 요가 넣나? 동네 메가 후문 쪽이 상권은 더 좋습니다. 단가 말고 개수나 뭐 이런 거 보면. 근데 거기는 평당 7천에서 1억 안 돼. 근데 여기는 1억 2천에서 2억 5천 한단 말이에요. 왜? 상권이 좋은 게 아니고 분양성이 좋아서. 아시겠죠? 예, 네, 더 높이 올라갈 수 있고, 예. 네. 더 비싸게 팔 수 있고. 네, 더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서 팔았을 때 더 비싸게 팔리기 때문에 수익성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임대 수익을 보는 방법, 두 번째는 분양 수익을 보는 방법, 세 번째는 사업자들이 이제 그 사업을 했을 때 수익성을 보는 방법이 있어요. 사업성을 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작년에 제일 비싸게 거래된 게 오설록 건물이거든요. 그게 평당 2억 5천에 거래됐단 말이에요. 여기서 팔아가지고 2억 5천 언제 남겠어요? 맞죠? 평당 2억 5천인데. 근데 브랜딩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걸 산 거예요. 그리고 참 귀신처럼 사고 나니까 전광판 자유구역 들어가고. 근데 사실 그 내용이 10년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올해 풀린 거, 확정된 거고요. 올해 1월 달에. 그 다음에 높이 제한이 24년 6월 달에 이제 풀려버린 거예요. 네, 결론은 이제 지금이 저는 구남로 땅을 사기에, 상가를 사기에 굉장히 좀 좋은 기회다. 네.